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폭제 삼아 가짜 뉴스를 유포하며 정권 흔들기에 나선 내란 선동 세력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우병이나 세월호 때처럼 자신들이 가짜 뉴스로 정보를 흔들면 시민들이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이겁니다. 실제 지난 31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울 광장에 마련이 된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을 할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키던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주변의 시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자에게 항의를 하고 몰상식한 행태에 대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지난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후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소란을 일으키며 오세훈 물러나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곳곳에 시민 분향소가 마련이 되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대다수 시민들은 지금은 애도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뉴스 등을 조목조목 팩트체크하거나 사안을 정쟁화하려 드는 정치인들에게는 비판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국내외 참사 등을 겪은 시민들의 의식은 한층 성숙해진 면이 돋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정치권의 정쟁으로 번지는 현상과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피로감을 가졌다며 다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국가 애도 기간을 일주일로 정해놓음으로써 정치적 공방이 적어졌고 시민들도 소셜 미디어에 떠다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변별력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사 이후 재발 방지에 큰 관심을 갖는 여론도 늘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상상해보지 못했던 압사 사고가 일어난 충격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아진 겁니다. 신촌역 시민 분향소를 찾은 20대 대학생 일행은 이런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만 반짝 관심을 갖고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되돌아갈까 봐 그게 가장 우려된다며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민들도 질서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공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군중 관리 체제 보완을 강조하며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 도로뿐만이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도 과거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태 때와는 다르게 가짜뉴스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이 되었고 더 이상 정치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수준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어 내란 선동을 기획하던 세력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참사 7일째인 4일까지 목격자와 부상자 등 85명을 조사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재한 특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참사 목격자 및 부상자 67명과 인근업소 관계자 14명, 현장 출동 경찰관 4명 등 85명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다며 현장 인근 CCTV 1,441개를 확인 중이고 국과수를 통해서 3D 시뮬레이션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 등 모두 4명의 경찰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해 아직 입건이 된 피의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손재한 본부장은 현장 상황을 재구성할 당시 용산경찰서
1, 2 상황실장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관계자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본은 우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한 다음 범죄 혐의가 있는 관계자를 가려내 수사할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사고 원인 파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원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 원인 규명 후 사후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이 넘어져서 시작된 것으로 볼수 있지만 이것도 아직은 정확치 않다며 국과수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받아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명이 될 경우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 관계 당국이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 참사 발생 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역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할로윈 대비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이 세워졌는지 여부는 압수물을 토대로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으로 진술을 들어봐야 알수 있다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안전조치 주체들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속히 용산구청장 등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수본은 경찰청 특별감찰팀으로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의 감찰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할 방침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참사 발생 직전 이태원 일대에서 들어온 112 신고 11건 중 7건에 대해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수사 초기라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후에 관련자를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초기라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지 말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부적절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할로윈 대비 경비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경찰대 출신 카르텔, 특히 지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보였던 이 총경회의에 대해서도 세간의 의혹이 지금 쏠리고 있는데요. 이임재 용산서장이나 류미진이나 둘다 모두 경찰대 출신, 특정 지역 출신, 총경 계급입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경찰 내부 정치경찰 불순분자들의 조직적인 소행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점 의혹 없이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